지난 6일 경기도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경남 지역 소방관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와 각 지자체 등도 건설 현장의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들은 또 소방청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